전국에 계신 안식일 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안식일 학교의 4대 목적을 알고 계신가요? 첫째가 말씀 연구, 둘째가 성도의 교제, 셋째가 지역사회 선교, 그리고 네 번째가 세계 선교 강조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목적이 바로 말씀 연구입니다. 안식일 학교가 담당해야 할 다양한 사역들 중에서 깊은 말씀 연구를 통해 건강한 재림 성도를 양육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들어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숫자들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교과 공부가 너무 어렵다. 교과 공부의 편집이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또는 나는 이미 다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등등 다양한 이유들로 교과 공부를 조금은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에 들린 교과책은 여전히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 해 동안 교과 해설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다 더 쉽게 그리고 또 은혜롭게 교과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교과 공부를 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은혜롭게 할수 있을지 그 비결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신니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의 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전국에 계신 안식일 학교 가족 여러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하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비엔나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합니다. 아, 비엔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저는 외국은 여행으로만 다녀왔습니다. 네, 서울의 답신니교회에서 교과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신니교회 담임 목사 유대균입니다. 네, 두분 이렇게 방송으로만 목소리를 전해 듣다가 또 이렇게 함께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함께 교과 방송을 진행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8개월 이제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8개월이요. 그러면 8개월째 목사님 진행을 해보시니까 호흡이 좀 어떤가요? 잘 맞나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교과 공부도 잘 진행하실 뿐 아니라, 네,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출연료를 안 드려도 되는 네. 무료 봉사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아, 저희 교과 공부성에 아주 최적화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잘 맞는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재정적으로, 네, 잘 맞는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로 이렇게 특별히 모셨는데요. 두 분의 교과 해설을 들어보면 이 사이좋은 온누이가 정말 다정하게 대화하면서 핵심을 콕콕 집어주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오늘도 두 분의 그 환상적인 호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감사하면서도 좀 뿌듯한 거는 5년째 이렇게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네.
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뿌듯하네요. 야, 꾸준히 뭔가를 멈추지 않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5년째, 5년이면 250주 가까이 되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그 250주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첫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로 이 교과 방송을 좀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교과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라서 시작한 거고 또 교과 방송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 그러죠. 근데 또 마음속에 또 하나의 좀 비전 같은 게 있긴 했는데요. 그게 제가 보험교육자를 읽다 보니까 보험교육자 200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교회는 교리나 또 농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명책은 침례자인데 침례자를 많이 낸다고 또 교리가 좀 좋다고 꼭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과 좋은 교회인가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의 숫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열심히 활동하는 네. 성도들의 숫자요? 네. 그래서 네.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좀 늘리면 좋겠다 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뭐 인터넷 선교회 또 여러 교회 그 건축을 돕는 느헤미야 사역 등 여러 재능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믿음의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좀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과 방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의 사역자로 이렇게 좀 쓰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양한 성도들을 귀한 사역에 좀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 바람에서 시작하게 되니 귀한 사역이 벌써 5년이 지나게 됐네요. 아, 저도 나중에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꼭 한번 시도해 봐야 될 만한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쉽진 않다. 알겠습니다.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8개월째 하신다 그랬는데 올해 어떤 계기로 또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되셨나요?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네. 목사님이 삼육중앙교회 청년 목사님으로 아, 계셨고 저는 네. 맞은편 빌라에 살았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 왔으니까 주위에 본부교회나 청년교회 네. 좀 다녀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네. 그랬는데 삼육중앙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시고 아, 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면 아, 3일 연속으로 아 3일이요? 네. 굉장히 집요하시네요. 집 앞에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걸 계기로 삼익중앙교회를 쭉 나가게 되었고 또 네, 7, 8년 동안 이렇게 2년으로 네. 이렇게 교과 방송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8년간 이어진 인연이 네. 또 봉사의 자리로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네, 제가 그때 3일간 공들인 게 교과 공부를 위해서 잘 쓰일 줄은 몰랐네요. 아, 정말 잘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른 질문을 제가 좀 이제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목회 현장 정말 바쁘잖아요. 네. 설교도 세 번씩 해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일과들 가운데서 매주 빠짐없이 이 교과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촬영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 봐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네네. 이렇게 교과 공부를 미리 좀 해놓으면 목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그 해놓은 것 때문에 좋은 예화라든지 뭐 좋은 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을 쳐놓은 것 같은 그 미리 공부한 거에 좀 걸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바쁘게 살지만 미리 봐놓은 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생각도 깊어지고 사상도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뭐 저만 못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도 좀 미리 받으시고 이렇게 바쁜 사회 현장에 사신 때 미리 받으신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미리 공부. 맞아요. 미리 공부해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날이 돼서야 교과책 부랴부랴 펴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공부하고 오래 생각하고 숙성시키면 그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말고 잘 갖춰진 음식 목사님처럼 많이 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학생들도 가르쳐야지 또 음악 활동도 하셔야지.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과 매주 만나서 교과 촬영하시고 또 준비하고 하는 것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쭉 찍고 있는데 네네. 딱히 힘들거나 한 적은 없고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는데 딱 두 번 있었어요. 네네. 음향사고 때문에 한 과를 두 번씩 찍는데 그건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똑같은 거 두 번 하는 거 정말 네, 힘든데 네. 목사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네 방송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 후원자를 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은혜 교수님께서 교과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즐거우셨다고 네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만큼 잘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즐거운 이유 중에 네네. 목사님이랑 사모님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네. 섬기는 기회가 달라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는 또 없는데 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제가 아무리 뭐 잘해주고 뭐 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만남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가운데 말씀이라는 너무나 좋은 우리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나고 또 네. 재미가 있고 행복을 저희가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네네. 갖게 됩니다. 맞아요. 아 말씀이 두 분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저희가 오늘 같다고 했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뭘 갖고 이렇게 대화를 하겠어요. 근데 말씀이란 주제가 있으니까 세대를 맞아요. 넘어서 네. 또 정말 좋은 저희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한번 찾아보시면 교과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분의 교과 해설 방송을 보니까 교과 해설 마치는 그때쯤이면 항상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선율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이은혜 교수님과 함께 해설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소개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은혜 교수님은 멀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계신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혹시 바이올린 연주 한 곡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아름다운 은혜의 선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연주하시는 동안 이 앞에서 들었는데 아, 너무 좋네요. 목사님 너무 좋죠? 네, 비엔나에다 쓰고 온 돈이 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시군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더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곳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은혜 선율 검색해 보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교과 방송도 유대균의 교과 방송 검색하시면 지나간 교과들까지 다 다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과를 편집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 교과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봐도 교과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교과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그리고 더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교과 해설을 하신 우리 목사님의 노하우를 성도님들께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전에 미리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아, 제가 교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은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꼭 공부할 곳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전에 저도 교과 공부하기 전에 뭐 교과를 가르쳐야 될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과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좀 쉬운 부분, 네. 또 잘 이해되는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서 해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교과 해설을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또 어려운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더 잘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렵고 이해 안 되고 좀 새롭고 낯설고 이런 곳은 오히려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공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성장을 가져온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도 좀 이해 안 되는 곳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꼭 공부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교과를 가지고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부해보라. 네. 불평하고 아, 이해 안 돼? 뭐 이렇게 교과를 이렇게 썼어?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거는 내 사역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려운 것들 반생들도 얼마나 어렵고 다른 사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서 풀어줄 때 정말 그 반은 굉장히 좋은 교과 공부에 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처럼 그 어려운 것들을 풀어서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안식일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종류의 교과 해설을 통해서 도움도 받아보시면 그 어려운 교과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부할 때 내가 그냥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나누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네네. 공부할 때 이게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제가 그냥 예전에도 공부를 했죠. 네. 그러나 지금은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언어로 표현하고 또 말로 은혜를 이렇게 나누니까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게 말로 해서 이렇게 언어로 한번 표현된 것은 얼마나 많이 잘 정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네. 그리고 말로 표현한 것은 굉장히 머릿속에도 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나눈 것도 이게 은혜 받은 것들 또 정말 많은 축복이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거기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생들도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네.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또 교사님들도 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다 하면서 우리 교사라는 그 부담에서도 정말 함께 나누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목사님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교과 방송에서도 나눴는데요. 여러분 교과 토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만 듣고 혼자만 공부하고 끝내지 마시고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 기간 중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들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많잖아요, 요즘.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 공부하면 은혜가 더 있다. 맞죠, 목사님? 맞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아, 이런 또 중요한 팁들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청년들, 30, 40세대들 교과 공부 많이 할까요? 아, 아쉽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과책을 쉽게 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8개월 동안 해보니까 좋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교과 공부는 이래서 좋다. 꼭 한번 공부해보시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하기 힘들었는데 네. 확실한 건 믿음은 정말 읽고 듣는 것에서부터 잘하는 게 네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해보니까요. 교과 공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억지로 강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8개월 동안 꾸준히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나오는 고백이고 간증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청년들과 많이 사역해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30, 40세대들에게 교과의 유익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교과 공부하시면 정말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아내분의 전도로 이렇게 교회에 오신 그러한 분이세요. 치과 의사 분이신데요. 이분이
교과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교세를 맡게 되고 네네. 항상 교과 책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으시고 뭐 잘 때도 이렇게 베개처럼 이렇게 베고 주무시고 막 그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지금 아내분의 전도를 받으셨지만 그렇게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보면 이렇게 52 기역절 또 열세 기역절을 잘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정말 믿음의 큰 이렇게 섬 그다음에 새우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모습들을 네네. 저희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임이 분명하니까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잘하지 않나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이렇게 정말 교과 공부 가운데서 큰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보시는 분들이 또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또 목사님도 마지막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교과 방송을 찍으면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꾸준한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요. 교과 책이 어떤 때는 좀 막연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과 공부 잘 하실 때 거기에 큰 영적 유익과 그 가운데서 정말 보물을 찾는 기쁨도 누리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과 공부 열심히 해서 믿음의 큰 성장과 또 은혜의 나눔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교과 공부는 그날의 교훈입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는 교과 공부입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을 찍으면서 지문을 읽을 때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주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 성도님들도 이 즐거움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과 공부는 밥과 반찬들. 반찬은 편식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지요. 교과 공부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제만 공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는 가운데 다양한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을 가져오듯이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을 다양한 공부 속에서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과 공부는 밥과 반찬인 것이 반찬은 어떻지요? 어제 먹었던 반찬이 무슨 반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교과 공부가 내가 뭘 공부했나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과 반찬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시켰듯이 교과 공부가 우리를 크게 성장시켜줄 줄로 또 믿음의 굳건히 세워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밥과 반찬은 어떻죠? 혼자 먹기보다는 함께 나눌 때 더 맛이 있고 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 공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먹기보다는 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또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그 은혜를 함께 이렇게 서로 간에 교제할 때 더 큰 유익을 얻고 더 재미와 의미를 느끼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밥과 반찬들과 같은 교과 공부 우리 잘해서 믿음의 큰 성장과 또 성도의 큰 교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매우 유익하고 은혜로우셨나요?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학문 연구에 뛰어나기 위해서처럼 성경 지식에 명철해지고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둘 중 하나를 등한히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차라리 엿새 동안에 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도 마음껏 갈 수 없는 이 시대에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교과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멋진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공부하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교과 공부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안식일 학교 소식도 들려주세요.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 소식을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교회 소식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